오른다 하시고, 왼쪽 팔부터 해볼까요? 왼쪽 팔 한번 느껴보실래요? 왼쪽 팔. 왼쪽 팔에 어떤 느낌 있죠? 육체적인 팔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팔에서 오는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. 그냥 그 촉감들을. 왼쪽 팔 어깨부터 쭉 내려가 볼게요. 어깨. 뭔가 느껴지시죠? 그 느낌들을 그냥 느끼세요. 깨어서. 알아차리시는 겁니다. 팔꿈치 쪽, 그리고 손목, 손가락 하나하나요. 엄지부터 하나하나 느껴보세요. 압박감이건 뭔가 흐르는 느낌이건 있죠. 뭔가 진동하는 느낌들이 있죠. 그 느낌만 느끼시는 겁니다. 육체적 팔은 잊어버리시고요. 육체적 팔은 몰라 하시고 그 느낌만 느끼시는 거예요. 깨어서 느끼고 계시면 참나가 그 오감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. 그 촉감들을. 이게 법공 공부도 됩니다. 깨어서 알아차리다 보면 그 또한 참나의 작용으로 느껴지고요. 육체 몸을 잊고 이 에너지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. 팔이 있긴 있죠. 팔에서 느낌이 오죠. 근데 이 육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세요. 오른팔도 똑같이 느껴보세요. 오른팔도 어깨부터 팔꿈치.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데 손목, 손가락 하나하나 뭔가 진동하는 느낌이 있죠? 미세하게. 그걸 느끼면서 깨어 계시기만 해도 이게 좋은 법공 공부입니다. 이런 팔 또한 알아차리는 참나로 인해 존재하고 둘이 아니다. 그리고 양팔을 느끼시면서 그 팔한테, 그 팔의 느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. 괜찮다. 편안하다. 이 팔을 맑은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하시면서요. 이 팔이 에너지, 이 에너지 팔들이 신성한 에너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몸을 에너지가 둘러싸고 있고 그 에너지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고 있다. 보호받고 있다. 여러분의 에너지 몸을 어떤 기운의 바다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느끼시면서 지금 팔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의 느낌들을 집중하세요. 점점 나아지고 있고 회복되고 편안하고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깨어서 느끼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 들어가시게 됩니다. 잡념 없이 그냥 알아차리고 계시면요.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거든요.